안녕하세요. 대안구 신비블로그 기자 차유미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바로 계양구청 앞인데요. 계양구 보건소에서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동안 방치했던 제 몸을 관리해주고자 신청했습니다. 2층 보건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오르면 운동도 되고 좋아요.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 참여 전에 체성분 검사 및 대사증후군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서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무척 떨리네요.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듣습니다. 다음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인바디 검사를 해요. 결과가 나올 동안 참여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월화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소도구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월요일 온택트 걷기와 줌바 운동을 선택했어요. 온택트 걷기와 줌바 운동을 신청한 분들은 자동으로 세라밴드 운동이 신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도구 운동으로 짐볼 운동도 신청했습니다. 소도구 운동이 필요한 물품도 대여 신청서를 쓰고 대여할 수 있어요. 이제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한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식습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성분 대사증후군 검사에 대한 안내를 들었어요. 운동 전 제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니 이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네요. 운동과 식습관을 병행해 꾸준히 운동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인바디 혈액 검사를 통해 중간 검사를 한다고 해요. 열심히 해봐야겠죠? 운동은 9월 27일부터 시작이지만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하며 미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계양구 비대면 치매 극복 걷기 챌린지에도 참여해서 열심히 걷고 있답니다. 집 근처 걷기도 좋지만 걷기 좋은 계양산 둘레길을 걸으며 운동 후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동 시작 전 짐볼도 미리 불어서 준비했어요.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운동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달라진 저의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가을, 모두 함께 건강한 습관을 키워보세요.